연수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구정 소식과 다양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4월 셋째 주 연수뉴스입니다. 연수구 통장연합회는 지난 13일 재난구호협회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자가격리 중인 연수구 주민들을 위해 500만 원 상당의 생필품 세트를 지정 기탁했습니다. 생필품 세트는 즉석식품, 통조림 등 자가격리자들이 손쉽게 식사할 수 있도록 구성됐으며 자가격리자 130여 명에게 전달 예정입니다. 연수구 통장연합회는 연수구 관내 14개동 통장 자율회의 연합체로서 주민과 행정기관과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손경혜 연수구 통장연합회장은 이번에 전달된 물품이 코로나19로 자가격리 중인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실내에 오래 머물러 답답하시더라도 조금만 더 힘내시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연수구는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초중고등학교가 단계적 온라인 개학을 실시함에 따라 돌봄과 급식 공백이 우려되는 아동복지시설 이용아동들을 위해 연수 사랑 가득 도시락을 전달했습니다. 연수구 모든 아동복지시설이 임시 휴원에 들어가면서 아동들을 가정에서 돌볼 수 없는 가정에서는 아동의 식사가 가장 큰 걱정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연수구는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아동 연령과 건강을 고려해 작성한 식단으로 정성스럽게 만든 도시락을 지난 13일부터 아동복지시설별로 이용 아동들에게 나눠주고 있으며 도시락 전달은 코로나19 사태가 안정화될 때까지 계속될 예정입니다. 연수구 관계자는 코로나19가 안정될 때까지 관내 아동 돌봄과 급식 지원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수구는 연수구 정부 지원 어린이집 연합회로부터 인천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를 통해 저소득층을 위한 후원금 560만 원을 기탁받았습니다. 연수구 정부지원 어린이집 연합회는 관내 어린이집 49개소가 소속된 연합회로 어린이집 대표 원장들로 구성돼 소통과 협력을 기반으로 보육 현장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있으며 관내 저소득층을 위해 후원금을 전달했습니다. 연수구 관계자는 연수구 정부지원 어린이집 연합회의 이웃사랑 실천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관내 저소득 계층이 지역사회로부터 소외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다음은 알아두면 편리한 생활 정보입니다. 코로나19 지역 고용 대응 특별 지원 사업을 실시합니다.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와 프리랜서가 대상입니다. 인천광역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접수해 주시거나 연수구청 연수갤러리 방문 등을 통해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연수구청 일자리 정책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저소득층 대상 한시 생활지원 소비 쿠폰을 지급합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이 대상이며 별도 사전 신청 없이 주소지 소재 각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연수구청 사회보장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올봄은 대대적인 물리적 거리두기로 인해 봄나들이는 어려운 상황인데요. 대신 제철 음식들로 밥상에 봄 향기를 더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춘곤증에 좋은 두릅, 체내 염분 배출에 좋아 산나물의 왕이라고 불리우는 취나물도 지금이 제철입니다. 밥상에는 봄 기운을, 몸에는 면역력을 더해주는 식단으로 코로나19를 이겨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연수뉴스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